예.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 경제 이론을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분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또 유용한, 그렇죠? 그런 이제 분석의 개념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경제 이론을 그렇게 수리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린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말 실제로 중요한 얘기죠. 그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림이 시험 문제 나진 않죠. 거의. 아주 예외적으로 그림 갖다 놓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런데 그림을 몰라서는 우리가 경제 이론을 알기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미시영적 같은 경우는 특히 경제 이론이 거의 그림으로 표현되고 설명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경제학을 처음 시작을 할때 우리 일대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경제 이론에서의 수학적 표현, 그림의 표현이 우리를 아주 애를 먹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사실만 알게 되면 나머지 쉽게 풀어지게 되겠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함수, 그림 그리기와 한 가지 사실. 자, 그것만 이제 보면 되겠는데, 우리 교재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저랑 같이 한번 꼭 그려봐야 돼요. 4페이지입니다. 예제 가지고 봅시다. 수요 함수. 자, 요겁니다. QXD equal 100. 100이 0.5의 PX. 어떤 X라는 재화에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수요 함수죠.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땐 이겁니다. 그쵸?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 그래서 가격이 수요량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조사해서 살펴보니까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다. 100 빼기 0.5의 px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맨 이제 경제학 책을 보시면 알지만 전부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림 그리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수학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경제학은 말이죠. 수학적 관행과 다르게 그림을 그리더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몹시 헷갈리게 되죠. 그 얘기. 자, 여기서 그냥 한 번만 그려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갑시다. 수학적 관행대로 그림 그려보자. 그러면 얘가 함수니까 x가 독립변수입니다. px가 가격이죠. 그러면 수학적 관행에 따르면 독립변수가 수평축으로 오죠. 종속변수가 수직축입니다. 자, 이게 수학적 관행입니다. 독립변수가 x가 수평축이고 종속변수 y가 수직축. 이대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 시작해 봅시다. 또 이제 사실은 이게 수학적 관행으로 그리는 것도 우리가 그림 그려보고 한 적이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수학 뭐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자, 이게 또 오락가락 할수 있겠죠? 자, 해봅시다. 그림 그려야 돼. 그럼 먼저 수직축 절편. 즉, 수요량, 요 축의 절편을 그려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절편은 어떻게 구할까? 수직축 절편은. 함수가 요거죠. 그러면 QXD, 100. 빼기 0.5의 px니까 절편 QXD 요거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절편 어떻게 구해? 그쵸? 가격이 제로일 때, 그쵸? 수요량이 절편이 되겠죠. 그치? 독립변수 px가 제로일 때, 그럼 얘가 제로면
QXD 100, 요게 수직축 절편 되겠죠. 예? 그래서 독립변수가 제로일 때 종속변수, 요게 절편이 되겠어요. 절편 100이네요. 그 다음 기울기를 구해야 되지. 자, 그런데 이제 기울기는 아까 보니까 어땠어요? 미분값이었죠. 델타 PX 델타 QXD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수식에서, 그렇죠, 가격이 독립변수고 종속변수니까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누세요. 미분. 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미분법, 미분법 배웠으니까 그대로 미분해 봅시다. 요거지? 미분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니까 요건 살펴볼 필요 없고 1차식이지.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0.5 px 1차 빼기 1차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로. 어떤 수의 제로 차 제로 승 1이죠? 따라서 1. 그치? 다시 한번. 요게 수함수인데 가격으로 미분해보라. 그러면 차수 곱하기 개수 0.5 마이너스 요거 1. 그래서 마이너스 0.5. 자, 그림 그리기. 근데 기울기는 우리가 알죠. 높이 밑변. 그죠? 높이 선분 길이를 밑변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편이 100이니까 어때? 요게 높이죠? 그럼 밑변이 얼마가 되어야 기울기가 0.5가 될까요? 그치? 높이 100, 밑변 200. 그래? 이게 수요 함수다, 이거죠. 그쵸? 높이가 100, 기울기가 0.5 되려면 밑변 200. 그쵸? 자, 이게 수요 함수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 경제학에서의 관행입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 이런 수요 공급 함수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림을 그리고 했던 분이 마샬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이제 이론할 때 나올 분인데 마샬. 그럼 마샬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서 최초로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림을 그렸는데 이 교수님이, 그렇죠, 수학적 관행학은 반대로 그리셨다, 그림을. 즉, 수평축에다가 수요량, 수직축의 가격을 표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야단났죠? 그럼 얘가 수요 함수입니다. 그러면, 수학적 관행대로 한다면 수평축이 가격이 돼야 되는데 XY축을 뒤집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경제학에서 수요 곡선 그릴 때는 이제는 얘가 독립변수인 셈이 됐죠.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얘가 독립이고 얘가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수요 함수를 뒤집어야죠. 가격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이제 바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얘를, 수요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 말은 이대로 표현해 보자, 이거지. 그럼 자, 얘가 넘어가. 자, 얘가, 그러면 0.5의 px, 이쪽으로 이항시켜 위치를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얘를 0.5인데 요 앞을 1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려면 이 함수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2. 그럼 얘는 px가 됐고 2배 빼기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그치? 경작의 관행대로 도출되어진 이게 수요 곡선식입니다. 요거는 수요 함수죠. 자, 이거를 기억하자 이거지. 그 경제 이론에서는 가격이 독립변수예요. 그래서 수요 함수가 요것인데 경작에서는 XY축을 뒤집어서 그려야 되니까 위치를 변경해줘야 돼. 즉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바꿔야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그쵸, 그림 그리자. 그러면 절편 얼마가 나오죠? 절편은 그쵸, 독립변수 얘가 제로일 때 제로 그때 가격이 수직축이 200이죠? 절편이 200입니다. 다시 한번 얘가 수요량이 제로일 때 가격 요게 그림 그렸을 때 가격축 절편이다 이거야. 그 수요량이 제로일 때 200 절편이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수요곡선 요걸 우리가 D라고 하십시다. D 수요곡선식 D 이걸 미분해라. 그렇죠. 미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얘가 독립변수가 됐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QXD가 되고 PX 미분해라. 미분값 요거 1차식이니까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빼기 1 하면 제로가 되고 요게 1이 남아서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이 그림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높이 200이죠? 그러면 2가 되기 위해서 밑변이 100이 되어야 하죠? 이게 수요곡선식이다. 수요곡선 그림이다 이거지. 됐죠? 이거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한 번만 인식하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 예 경제학적 관행 수학적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 분석할 때 요건 함수식이고 요거는 곡선식이 된다. 그리고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요 여러분 수요 함수의 기울기 함수의 기울기 0.5 수요 곡선의 기울기 2 어때요? 서로 당연히 역수가 되겠지. XY축을 거꾸로 바꿔서 그렸으니까 그래서 수요 함수 미분값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서로 역수 됐지? 그래서 수학적 관행, 경제학적 관행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는 분은 뭐 재미없는 얘기고 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치? 요 식을 이해를 잘 해두고 이것으로부터 가격으로 정리해서 그림 그린 것이 수요 곡선이다. 함수식을 그대로 그린 것하고는 반대 그림이다. 그쵸? XY식이 바뀌어 있죠? 절편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200, 100이고 여기서는 200, 100이고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수요 함수, 수요 곡선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 얘기해보면 되겠지. 공급 함수와 공급 곡선, 수학적 관행, 경제학적 관행. 우리 예제 역시 교재에 있는 걸로 한 번만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자, 공급함 수가 10 플러스 EPX입니다. 그럼 이것도 수학적 관행대로 그려보고 경제학적 관행대로 잘 해봤으니까 한번 달려봅시다. QXS가 10 플러스 EPX 독립변수 수평축이 가격 수직축. 자, 그림 그리고 싶어. 절편 어떻게 구하죠? 가격이 제로일 때 공급량이 절편되겠지. 가격 제로. 절편. 그렇죠. 절편은 수직축적 10개 되겠지. 가격 제로일 때. 10입니다. 10.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공급함수를 F라고 할 때 미분값. 자, 차수 1차식이죠?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러니까 2, 1 마이너스 1은 0, 0, 1 되죠? 자, 그러면 미안합니다. 절편을 여기다 이제 바꾸고 기울기가 2래 2. 그쵸? 이게 공급 함수 그림입니다.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2라는 거를 공부 한번 해볼까요? 그림으로 굳이 그려본다면. 자, 여러분, 여기가 20이라고 할 때 여기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일까요? 그쵸? 기울기는 높이를 밑변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 높이, 요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가 20이라고 했으면 높이가 20에서 10 빼지 10이지. 그럼 밑변이 얼마가 되어야 되겠어? 기울기가 2가 되려면 높이가 10이니까 밑변. 5 되겠지. 그 10이고 5.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된다. 됐죠? 그런데 문제는 마샬 교수님이 이거를 XY축을 뒤집으셨다. 여기가 공급량이고 여기가 가격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공급함수가 그쵸? 그럼 뒤집어야 되죠. 그럼 얘가 독립변, 얘가 종속변수가 되고 얘가 독립변수가 돼야 되니까 뒤집어. 그러면 얘를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P로 만들어야 돼. P. 그럼 이 전체 식을 2로 나누어야 되겠죠.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로 나눠서 5. 2로 나누게 되면 0.5에 그렇지? 얘가 공급 곡선 식이 된다. 한번은 제대로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갑시다. 공급 곡선 마이너스 5 플러스 0.5 QX 했으니까 우선 절편 구해야 되죠. 다시 한번 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PX 요거죠. 공급량이 제로일 때, 공급량이 제로일 때 가격 얘가 제로 그럼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다.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격이 마이너스 5라. 공급량 제로일 때 가격 마이너스 5.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 그 다음에 기울기. 기울기는
공국곡선 미분해봐야 되죠. 근데 얘가 독립변수가 됐지, 이번에는. 0.5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얘가 0.5란 말은 높이 선분 길이를 밑변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0.5입니다. 높이. 그럼 밑변이 얼마가 돼야 0.5가 될까요? 그쵸. 높이 5, 밑변, 요게 기울기죠. 그게 0.5니까 높이 5, 밑변 10.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보시면 가격이 마이너스 5, 가격이 마이너스라는 거, 이거 의미가 없는 소리죠. 그러면 그림 그릴 때 우리는, 그렇지, 절편 10으로부터 그리면 되겠죠. px, qxs, 10으로부터 얘가 공곡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대신 이제 기울기 0.5니까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렇다면 기울기가 0.5다. 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밑변이 여기 10이니까 높이는 5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공급 함수 미분값 플러스 2죠. 공급 곡선 기울기 미분값 서로 역수.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급 함수로부터 공급 곡선 시 그림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강조 말씀드릴게. 예, 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또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수와 곡선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제 자유자재를 우리는, 그렇죠, 함수를 서로 뒤집어서 함수로 분석할 때도 있고 또 다시 뒤집어서 곡선으로 그려가면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만 한 걸로 다 끝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럼 이제 여담입니다만 조금만 더 얘기해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수량은 뭐예요? 경제학에서 가격의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수평축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바꾼 것이, 그렇죠, 경제학의 관행이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곡선식이 되는 거고 이건 함수식이다. 근데 경제 이론은 얘가 독립변수다. 다만 그림만 뒤집어서 그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려운 수학, 뭐 난해한 수학 이거 전혀 아니니까 거부감 갖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근데 물론 이제 이론하고 수학적 표현하고 미분하고 어쩌고저쩌고가 처음에는 거북스럽죠. 또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공기업 가야 되죠. 공사 가야 되겠죠. 경제 이론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익숙하게. 근데 처음에, 그렇죠, 앞에 부분에 전체 한 예를 들어서 8주가 된다. 그러면은 첫 주에서 이제 수학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요 앞에서 전반부하고 지금 얘기한 거, 이번 시간에 얘기한 거하고는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재에 있는 대로 눈으로 봐가면서 연습장에도 한번 쭉 해보고, 일부러 본인 직접 함수로부터 곡선식 도출해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한 번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 이론에 이렇게 수학적 표현, 그림으로 표현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경제학에서, 그쵸, 흔히 말하는 경제수학,
경제 이론을 수학으로 분석하는 부분, 미시경제학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바로 모든 이론이 경제 이론 수학으로 표현되는데 효용함수, 생산함수, 비용함수, 수입함수. 이 네 가지가 이제 미시경제학 분석하게 될 기본이 되는데 이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우리 요 앞에 이슈 파이팅 첫 번째 경제수학에서는 평균과 한계의 개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미분해서 구하고 그림 그리고 경제학이 꼭 필수적인 개념이니까 요 부분을 미시경제학에 미리 예습한다 하는 기분으로 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